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키티나는 시간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5절 말씀 새 번역과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사무실이든 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잠깐 성경 말씀 클릭하여서 듣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and unto Aaron, saying, 2절,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This is the ordinance of the law which the Lord hath commanded, saying,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 that they bring thee a red heifer without spot, wherein is no blemish, and upon which never came yoke. 여기에서도 주의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붉은 색깔을 띤, 한국의 많은 송아지들 다 붉은색이지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하고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성결의 그 성품,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문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And he shall give her unto Eleazar the priest, that he may bring her forth without the camp, and one shall slay her before his face. 여기에서 자기가 문 앞에서 성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겠지요.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And Eleazar the priest shall take of her blood with his finger and sprinkle of her blood directly before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7 times.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손가락에 찍어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쪽으로 그 회막 앞쪽으로 7번을 뿌려야 한다는 이 숫자까지, 7번이라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례입니다. 5절 말씀,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그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And one shall burn the heifer in his side, her skin and her flesh and her blood
With Adam shall he born. 시라도 그 가죽은 또 빼먹고 불살라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명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으로 받들어야 할 율례이며 규례입니다.